학원 좀비물을 표방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여는 호라살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이 지난달 28일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세계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흥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평단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정교하게 짜인 액션신과 살아있는 캐릭터, 코로나 등 적절한 사회적 메시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로를 보면 여는 호라살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은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TV, 슈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말레이시아, 타이, 대만, 멕시코 등 54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 공개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순위를 집계한 88개국 중 25개국에서 1위로 출발한 여는 호라살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온 이후 지난달 30일 44개국 1위, 지난달 31일 46개국 1위, 1일 48개국 1위, 2일 54개국 1위로 점차 흥행 범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제2의 여는 호라살과로 오징어 게임 닿는 호라살과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는 호라살과로 부산행 닿는 호라살과로 여는 호라살과로 킹덤 닿는 호라살과로 여는 호라살과로 해시태그 살아있다 닿는 호라살과로 등 KK 좀비물이 맥을 이으면서 학원물이라는 차별점을 이식한 여는 호라살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주동근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12부작 시리즈의 연출은 드라마 여는 호라살과로 다모 닿는 호라살과로 여는 호라살과로 베토벤 바이러스 닿는 호라살과로 영화 여는 호라살과로 완벽한 타인 닿는 호라살과로를 만든 이재규 감독이 극본은 드라마 여는 호라살과로 준호 닿는 호라살과로 영화 여는 호라살과로 해적 닿는 호라살과로 시리즈의 천성일 작가가 맡았다. 박지우, 윤찬영, 조혜연, 노몬, 유인수, 이유미, 임재혁 등이 학생으로 출연한다. 지금까지 이런 좀비물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여는 호라살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의 흥행 비결로 좀비물의 새로운 변주를 들었다.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은 적당한 규모로 강한 자극의 장르물을 잘 만들고자 하는 넷플릭스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킹덤 닿는 호라살과로의 궁궐 암투극을 좀비와 연결해 성공했다면 여는 호라살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은 사회 모순이 집약된 공간인 학교에 좀비를 던져놓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클리셰를 적절하게 잘 변주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김유정 영화평론가도 지금 우리 학교는 닿는 호라살과로는 잘 만든 좀비 버전의 응팔 드라마 여는 호라살과로 응답하라 1988 닿는 호라살과로이다. 잘 쓴 대사와 몇몇 매력적인 캐릭터, 학교 공간을 도망 다니며 펼치는 액션 등이 1시간을 20분으로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액션의 완성도가 대단하다. 이전 좀비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잘 짜인 액션 장면이 10분 이상 이어진다. 수많은 좀비가 등장하는 장면은 배우들의 동선과 합이 중요한데 그걸 잘 짰다. 젊은 배우들을 데리고 지치지 않는 액션씬을 잘 만들어냈다고 극찬했다. 아쉬운 건 느슨한 전개, 8부작이었어요. 시에 적절한 사회적 메시지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서는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봉석 평론가는 장르물의 범주 내에서 세월호 참사나 코로나19에 대한 은유를 넣어 사실감을 높인 점도 장점이라고 했다. 김효정 평론가는 외국인들이 극중 학생들의 욕설에서 따와 드라마 애칭을 시발, 슈블로 부르고 있다며 기존 여는 호라살과로 파수꾼 닿는 호라살과로 같은 학원물 영화만큼은 아니어도 학교 폭력 문제 등을 나름 현실감 있게 다룬 점도 인상적이라고 했다. 극 초반 학교 폭력가의 학생들이 여학생의 교복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두고 선정성 논란이 있는데 대해 두 평론가는
그게 흐름에서 필요한 장면으로 보인다며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야기를 길게 늘리면서 다소 느슨해지는 대목도 있는 만큼 12부작보다 8부작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는 것도 두 평론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외신들도 호평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지 시각 영국 일간지연은 호라살과로 가디언 닫는 호라살과로은 넷플릭스의 한국 좀비 드라마 여는 호라살과로 지금 우리 학교는 닫는 호라살과로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라며 한국 괴물 시리즈는 세계를 뒤흔드는 불길한 실존주의를 그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다라고 했다. 또 극중 좀비가 발생한 상황을 현실의 코로나 팬데믹에 빗대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좀비 발생 서사이지만 신선함을 주는 것은 배경이다. 고등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것은 매우 영리한 발상이라고 했다. 2000년의 전문 매체 연은 호라살과로 버라이어티 닫는 호라살과로도 지금 우리 학교는 닫는 호라살과로은 연은 호라살과로 오징어 게임 닫는 호라살과로과 마찬가지로 악몽 같은 배경을 활용해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은 아찔한 효과를 줬다고 평했다. 미국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선 2일 현재 신선도 지수 79%로 평론가 14명 중 11명이 호평했다. 앞서 연은 호라살과로 오징어 게임 닫는 호라살과로은 신선도 지수 94%를 기록했다. 오승훈 기자 비노에타니.co.kr